갈 데가 어딨어? 11시인데 11시인데 놀러 갈 데가 어딨어? 오늘 방송 중에 그거 해볼까? 힙힙함 할까? 어울릴까? 아니 근데 핑크라서 약간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오늘 약간 고데기 방송 어때? 오늘 고데기 방송 어때? 한번 오늘 히피 해보자. 고데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힙힙함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목서진 거야.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. 완전 꼬불꼬불거리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다들 뭐야, 한 시간 뒤에 방송이라고? 나 모르겠네. 아 일단 해볼게. 이거는 제 안쪽 머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렇게 돼도 사실 괜찮거든요. 이게 괜찮거든요. 어? 근데 이거 다 하면 예쁠 것 같지? 뭐지? 벌써 존예 느낌이 나는 걸? 기다려봐. 이거 아니 이거 다시 해야 돼. 이렇게 1, 2, 3, 4, 5.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아. 아니 대충 아니 마지막 거라서 아니 끝자락이라서 대충 해도 돼. 연기요? 연기는 어쩔 수 없어요. 고데기니까요. 다 하면 예쁠 것 같죠? 인정? 이해는 하지 말자고? 그러면은 한 단만 더 내려야 돼. 한 단 더 내려야 되는데? 너무 지금 이해가 많은데? 근데 나 이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았어. 아니 한번 하고 싶었거든. 핑크색 했으니까 1, 2, 3 1, 2, 3 나한테도 잘 어울린다고 했었고. 11시에 어디 가요? 아니요 저 약속 진짜 없어요. 레알 없어요. 그래서 영상이나 하나 찍을까. 안 놀러 가요. 놀러 갈 데가 어딨어? 11시인데 여러분 11시인데 놀러 갈 데가 어딨어요? 가봤자 뭐 수빈 언니 집에. 이거 아닌데? 닮았어요? 나 이제 입술 많이 입 많이 움직일 거야. 머리 파마했어요? 아니 방금 고데기 했어요. 자연스럽죠? 잘했죠?